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와. 아니, 피디님. 제가 여기 오자마자 딱 감이 왔습니다. 무슨 감이 왔어요? 오늘 스케이팅 타러 가는 거 맞죠? 스케이팅 고수님 만나나? 아, 그럼 과연 무슨 스케이팅일까요? 또 K5가 스피드가 또 짱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땡! 아니에요? 또 K5가 약간 파워풀하잖아. 역동적이고. 아이스하키? 땡! 알았다! 야, 드디어 내려왔는데 이제 아, 우리 고수님은 어디 계시지? 잠깐만,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거나 막 그런 거 아니? 와, 뭐야?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 고수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야, 드디어 우리 고수님을 만났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방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스페인 우와. 오늘 배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카티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피겨 유튜브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찬란한 다나이 다나입니다. 야! 아니, 지금 현장 분위기가 미쳤어요. 지금 네. 난리 났어요, 지금.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네. 피겨스케이팅을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12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12살 때 딱 그 빠지게 된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스케이트 연습하는 언니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피겨를 시작해야겠다, 이거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지금 약간 계속 우리 고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중심 잡기 하다 보니까 네. 아니, 이게 너무 중심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빠르게 지금 고수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아, 네. 먼저 저희가 배워보기 전에 시범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럼 시범을 보여주세요. 아! 야! 어때요? 직접 보니까 좀 멋있어요? 와, 막 온몸에 소름 끼치고 전율이 끼쳤어요, 정말. 네. 하지만! 우리 고수님이 보여주신 스케이팅 궤적도 우리의 K5 스케이팅 궤적과 아주 흡사하답니다. 우리 K5 LED 헤드램프와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아주아주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거든요. 마치 고수님의 스케이팅 궤적처럼요. 그리고 루프에서 트렁크까지 쭉 떨어지는 패스트백 라인이 아주아주 우아하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기본 동작을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어떤 동작부터 한번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서는 뭐 걷기, 밀기, 네. 항아리, 뒤로 가기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차쌤이 잘 타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피겨스케이트 동작 뭐 스핀이나 가능하면 점프까지도 네.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제 먼저 걷기부터 할 건데 네. 저희가 걸을 때는 이게 뒤꿈치에서 앞꿈치를 이렇게 걷잖아요. 네. 이렇게 걸으면은 네. 아마 넘어지실 거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릎을 들어서 얼음판을 꽝꽝 찍는다는 느낌으로 걷는 거를 보죠. 그냥요? 네. 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그냥 꽝꽝? 네, 꽝꽝 여기 끝까지. 진짜 하시는데? 원, 투, 네, 여기까지. 올려세요. 제가 여기 그려놨죠, 지금? 예, 예, 예. 이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네, 그렇죠. 항아리처럼 네. 생겼죠. 먼저 발을 V자로 놨다가 네. 밀어서 A자, 여기까지. 오~ V자, 오~ A자, V자, 야~ V자. 와! 야, 여기까지 너무...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V자에서 앞꿈치랑 앞꿈치랑 붙여주세요. 살짝만? 네. 후. 네! 네. 와, 켰어요. 진짜 잘하세요. 와, 진짜. 그럼 한 번만 더 네, 와보실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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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제 저희가 한번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한번 바로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이왕 피겨스케이트 배우러 왔는데 네. 스핀 동작 하나 정도는 배워가야 하지 않을까? 와, 스핀이 꽃이잖아요. 네. 그렇죠, 스핀이 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름하여 투스핀. 아까 저희가 배웠던 거를 응용할 건데 네. 이렇게 다리를 먼저 T자로 놓으시고 네. 여기서 무릎을 구부렸다가 밀어서 전전전전 모아. 근데 우와. 팔까지 같이. 우와 우와. 그리고 우와. 랜딩까지. 와 이게 마지막 그 엔딩이잖아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왔다가 모았다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자 일단 T자로 만들고. 네. 다리를 이렇게 T자로 만들고. T자로 만들고. 여기서. 네. 굽혔다가. 굽혔다가. 밀어서. 아. 네. 밀어서 다리를 모으시면 됩니다. 다시. 모아. 자, 모아. 오! 어, 좀 되는 것 같아. 좀 되는 것 같아. 다시. 오늘 역시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우리 고수님한테 한번 배워보니까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기술 표현이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하셔서 아셨다시피 네. 하체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전신을 쓰는 운동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K5도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K5가 1.6 가솔린 터보 기준 180마력에 토크는 27이란 말이죠. 이렇게 역동적인 K5가 고속으로 달릴 때 균형을 잡고 차로의 중앙으로 딱 가야지 안전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막 피겨, 막 백크로스 이런 거 할 때 우리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막 미리미리 뒤를 살펴보고 거리 계산한 다음에 벽이랑 안 부딪히게 하듯 우리 K5도 후측방 모니터로 좌우 사각지대 확실히 살펴주고 원격 스마트 주차를 할 때도 센서 덕분에 전후방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어때요? 피겨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은 우리 고수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대결을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떤 대결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맞아요. 게임! 네. 그 게임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네. 어떤 뭐 핸디캠 이런 게 있나요? 앞으로 갈 때마다 기술을 하나씩 쓰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앞으로 가는 것조차도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아이젠을 차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수님. 그 정도 핸디캡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에 참가하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나다나의 동생 김현이라고 합니다.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 야,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게임에 참가하신 여러분은 환영합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잠궈!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오. 탁쌤! 탁쌤! 아이젠 씻고 오면 안 먹혀요! 탁쌤 끝에서 다시!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탁쌤 다시! 걸리셨네. 잠깐만, 저만 걸렸어요? 어, 맞아요! 탁쌤만 걸렸어요. 자,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을 하셔야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번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예요. 이야.
오늘은 고수님과 함께 피겨 스케이팅을 배워봤는데요. 고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캣샌드 가르쳐드리고 K5와 피겨의 공통점을 알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함께하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한테는 뜻깊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엔딩 요정 준비한 게 있죠? 네.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줄 켜! 켜!